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지만 어렵게 느끼는 줄기세포. 줄기세포는 다양한 유형의 세포 형태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인데요. 최근엔 뇌질환 치료에도 줄기세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. 뇌는 접근이 되게 어렵습니다. 뭐 MRI를 찍어서 상태를 볼 수 있지만은 그 뇌로 접근할 수 있기가 되게 어려운데요. 줄기세포는 자기가 자기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 통과가 조금 자유롭고요. 수술을 해서 제거된 부위나 이런 염증이 있는 부위에도 새로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뇌질환에는 그것이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